말복이 지났는데도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. 지난주 온열 질환 환자 발생 수가 500명이 넘으며 일주일간 집계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는데요. 이번 주 후반까지는 폭염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. 낮겨 동안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은 순우리말 낮겨과 나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순우리말 낮겨입니다. 한낮부터 해지기까지의 시간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전반부라는 뜻인데요. 예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푹푹 찌는 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낮겨체는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. 낮겨 동안 낮잠을 잤더니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순우리말 나달입니다. 나흘이나 닷새 정도, 세월이라는 뜻인데요. 말의 뿌리를 나흘과 닷새로 보면 4, 5일을 뜻하는 말이고 날과 달이 더해져서 된 말로 본다면 곧 세월을 뜻하게 됩니다. 예문으로 함께 알아볼까요? 사무치게 그리웠던 그 사람의 얼굴도 나달이 흐를수록 차차 희미해지는 것이었다. 그녀의 집 앞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던 그의 결심은 나달도 지나지 않아서 흔들리고 말았다로 쓸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순우리말 낮겨과 나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.